나는 여전히 윤창군의 라우마이너프에 감동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라우마이너프 연주에 대한 할 말이 많아서 윤창군의 베토벤 연주를 듣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라우마이너프 연주로 인해 받은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윤창군의 베토벤을 열어보고 받을 충격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쉽게 열어보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새벽녘에 잠시 잠에서 깨어서 마침내 그의 베토벤 연주 영상을 열었습니다. 아, 나는 또다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윤창군의 연주를 보았습니다. 신들린 혹은 베토벤이 빙의를 한 것일까? 다른 어떤 표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그의 2악장 라로그로 시작하는 첫 화음을 듣는 순간부터 나는 참으로 경외해져서 어찌 베토벤을 1위도 그리고 특히 2악장을 1위도 잘 연주할 수 있는가 하고 거의 넋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다른 연주자들은 이 2악장을 어찌 시작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오직 윤창군만이 내가 너무나 놀라워했고 감동했던 그 순간을 오직 그만이 그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말할 필요도 없지만 다음 악보에 보이는 이 부분은 음과 음 사이의 타이밍, 다이나믹, 그리고 톰칼라, 오로지 윤창군만이 다르게 연주했습니다. 윤창군이 좋아한다고 하는 피아니스트인 글렌 굴드는 조금 비슷했지만 제 생각에는 윤창군의 연주가 훨씬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다른 사람들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기 전에 알고 갈 것은 보통 멜로디를 연주할 때 멜로디의 음이 올라가면 그 음을 강조하기 위해 더 크게 치는데 더 극적인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듣는 이가 기대하고 있는 큰 음을 완전히 반대로 작게 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연습을 할때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크게 소리치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아주 작은 소리로 해서 집중시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나는 윤창군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했는지 아니면 그 자신의 본능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직 윤창군만이 이 음을 기가 막히게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숨멎도록 알맞은 크기로 기가 막히는 톤칼라로 연주해 냈습니다. G샵에서 C샵 마이너로 연결되는 이 코드를 왜 윤창군만이 그 코드의 느낌을 느끼면서 치는 것으로 들리는지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어찌 저 나이에 저런 연주가 가능할까요? 루빈스타인.